네, 안녕하십니까. 빨간 주식 이상루입니다. 자, 이번 주 상한가 등 기업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주또 상한가 급등주를 또 찾아내보는 그런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이번 주 상한가 등 종목군들을 분석을 좀 통해 가지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부각이 되어 가지고 상한가를 갈수 있는 기법이 있었느냐, 그것을 좀더 완벽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월요일날 THQ 그리고 우리로가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화요일은 세린 BNG 그리고 도하 엔지니어링,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어요. 첫날 이제 5G 관련이 움직였었고, 자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은 태웅 로직스, 자 그리고 이제 에코캡, 그리고 KG ETS, 신화콘테, 뭐 애플에 대한 USB-C 타입을 채택하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지금 미국 조지아주의 공장 증설 가능 얘기까지 넣으면서 뭐 상용차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상증자 얘기도 넣으면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사실 이제 상한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이 좋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런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급등주를 그만큼 또 많은 매매를 했던 만큼 또 좋은 성과를 보였는데요. 아,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오늘 한번 알아봐야 되는 차트는 이제 THQ가 투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한번 상한가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상한가를 갔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뭐 일주일에 두배 가까이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3,000원짜리가 6,000원까지 갔으니까 쉽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차트는 그럼 어떻게 이제 공략을 해야 될 것인가? 요거는 이제 예전에 우리가 4월달 했던 비비안 차트와 상당히 유사한 차트예요. 그래서 비비안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양봉에 대한 부분을 돌파를 하면, 자, 거래량이 나오고, 이런 거래량에서 이런 양봉이 있으면 지지를 밟고 넘어가는 이런 기술적 반등을 봤었다면, 우리가 이걸 이런 양봉이 아니라 음봉에 대한 형태로 바꿔서도 한번 공부를 해봤죠. 그럼 음봉에 대한 형태로 바꿨을 때 어떻게 이제 움직일 것인가, 그것도 한번 해봤었는데, 자 한번 다시 제가 색깔을 한번 바꿔서,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주가가 빠진다고 봤을 때요. 거래량도 작은 거래량, 큰 거래량이라면, 자 여기서 이제 주가가 하락하면서 투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자리 자체가 하나 이제 변곡점으로 발생한다. 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봤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요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좀 되면서 하방에 대한 지지가 나타났고, 그 자리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지지를 밟고, 자, 요렇게 이제 돌아서 상한까지 달성이 되는 모습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좀더 자세하게 안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빠졌을 때이 자리에 대한 하락이 나타나면서, 자, 여기에 보면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이제 투매 물량이 발생했다고 볼수 있어요. 자, 투매 물량이 발생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강하게 급락 후에 첫 양봉이 형성되는데, 급락 후첫 양봉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했죠. 뭐라 했습니까? 기분 좋은 바닥 탈출 신호라 했어요. 자, 요 자리를 이제 기준으로 봐야 돼요. 자, 여기에 이 자리가 이제 하방 자체가 이제 2,425원을 찍고 넘어왔는데, 그다음부터 이 자리를 한 번도 깨지 않습니다. 그죠? 한 번도 깨지 않아요. 그만큼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는 거죠. 급락 후첫 양봉은 뭐라고? 기분 좋은 바닥 탈출 신호. 자, 외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닥 탈출에 대한 신호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항상 거래량에 대한 투매가 이루어지는 자리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자, 요렇게 네모 박스 쳐져 있는 것을 잘 봅니다. 자, 주가가 하락을 할때 거래량이 늘어나고, 마찬가지 주가가 20선 밑으로 내려올 때 거래량이 늘어났어요. 그죠?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다음에 또 다시 한번 20선 깨지고 내려오니까 거래량이 갑자기 툭 튑니다. 자, 여기 툭 튀는 모습. 자, 그리고 상단에 대한 부분에서는 또 다시 저항에 대한 것들이 작용한다. 그죠? 자, 저항이 현재 또 작용하고 있고, 자,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또 다시 거래량이 늘어나고요. 자,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거래량이 또 늘어나고,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거래량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런 네모 박스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어보면
하방에 대한 경직성, 그리고 이제 상방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런 작은 박스권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상방, 하방.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선이 나오게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앞서서 샘표를 볼 때 이제 상선, 중선, 하선. 상선과 중선과 하선이 있을 때 중선과 하선이 붙어 있으면 지지가 강하다. 자, 그리고 이제 상선과 중선이 붙어 있으면 저항이 강하다 했다. 그죠? 그리고 그런 마찬가지로 이제 한 개, 그리고 상선과 하선은 드러났는데 그 중선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도 이제 한번 판단을 같이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럼 요런 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선을 한번 꺼본다. 요 자리가 이제 하선이 되는 거거든요. 요 자리가 하선이 되는 거고, 그 위에 있는 요 자리가 이제 중선이 되겠죠. 이 중선 이후에 이 상선은, 상선과 중선이 지금 괴리가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상선이라면, 자, 그럼 중선은 여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 요 사이에 대한 부분과 여기 상단의 부분과 여기 이격이 크게 나타나. 그러니까 여기 요 자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지가 강하다가 되는 거죠. 지지가 강하기 때문에 요 자리에 대한 지지를 밟고 추세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요 자리가 돌파가 되면 추세는 급등 양상으로 바뀔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앞서 이제 우리가 비배안을 볼 때도 비배안에 대한 부분에서도 바닥을 이런 식으로 음봉이 된 투매로 다지고 난 다음 넘어가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이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하단에 대한 투매 자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가가 신저가로 내려올 때, 주가가 상당 부분 내려올 때, 내려오고 난 다음에 이런 투매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작은 박스권들을 이렇게 이제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박스권을 이루면서 주가가 급락 후에 첫 양봉이 형성되고, 첫 양봉은 이제 기분 좋은 바닥 탈출 신호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매집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주가는 강하게 상승 출발을 할 수 있죠. 오늘도 이제 HLB 같은 기업들도 급락 후에 첫 양봉 이후 이렇게 이제 매집이 이루어진 차트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똑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상중 하선에 대한 부분, 대신에 오늘은 하방에 대한 투매가 이루어졌을 때 음봉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알아보셨습니다. 자, 전 방송사에서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한국경제TV에 월요일 밤 7시 반에 현재 방송을 하고 있고요. 매일경제에서도 1등, MTN에서도 1등, 서울경제에서도 1등, 자, 한국경제TV에서도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월달 월간 베스트로 제가 수익률 1등을 또 차지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찬가지 이번에 저희가 주식창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자, 지금까지 문의가 많았습니다. 아직까지 가격이 좀 비싸요, 접근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번에는 정말로 저렴하게 저희가 22만원 할인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한 달에 22만원 직장인분들을 위한 이벤트. 전에는 이제 월수금 문자만 나갔었는데요.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된다, 매일 문자를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매일 오전 시황과 추천주가 나아가고요. 중요 종목 똑같이 장기 보유 가능이라고 표시를 해드리고, 그리고 장중에 급등 전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또 종목 포착을 해서 또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밤에는 급등 예상 섹터 및 종목을 또 제시를 해드리는 브리핑을 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올리고 가격은 낮추고, 어디서 주식창에서 지금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25일 날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대기 회원으로 진행을 합니다. 오픈 전에 결제를 해놓으시면 일주일 무료가 또 제공되니까요. 그 전에 대기를 미리 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다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